로스쿨 한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도 많이 써봤을 테고 글씨도 많이 써봤을 테고 뭔가 글씨체가 단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빠담빠담에서의 이국수 같은 캐릭터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테고 왠지 모르게 공부도 잘 못했을 것 같으며 글도 많이 써봤을 것 같지 않은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500년, 600년을 넘게 살았을 테니까 글씨를 굉장히 옛날부터 썼을 테고 그런 글씨체가 옛것부터 현대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시간들을 모두 겪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 그냥 이런 차이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들만의 사인을 만들어 놓고 제 대본이라고 마킹을 한 다음에 시작하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이죠.